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현대시 한용운 시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먼저 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산이나 여기 있는 이 봉우리가 전부 1000m가 넘는 산인데요. 1000m가 넘는 산 위로 구름이 동실 떠 있죠. 자, 하늘의 높이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고마워. 자, 연인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실천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말. 저는 김소울 시인의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뿔이 오리다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한 아름이죠. 한 아름이라는 것은 내가 줄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다. 자, 내가 줄수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내가 줄수 있는 만큼 줄게. 이게 좀더 솔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립운동가이고 스님이신 한용운 시인은 사랑이라는 시를 통해 깊고 높고 빛나고 굳건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 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아주 짧은 시죠. 자, 이 시는 올려놓고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 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자, 돌보다 구돌이라인데요. 여기에 대관람, 봄물, 갈산, 달, 돌은 어떻습니까? 자, 사랑과 비교되는 비교의 대상이죠. 자, 비교보다 비교법이 쓰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전부 니라, 니라, 리라, 리라로 끝났죠. 자, 니라, 니라는 동일하고요. 니라, 리라 동일한데요. 자, 말에 동일한 의문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면은 우리 가군이 형성된다고 하죠. 나로 보면은 전부 다 동일하고, 자, 니라, 니라로 보면은 1, 2행, 또 3, 4행이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니라, 니라, 리라, 리라로 끝남으로써, 자, 확신적 어조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자, 봄물보다 깊고, 갈산보다 높고, 달보다 빛나고, 돌보다 굳다는 것이죠. 자,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자, 거드는, 예, 가정법입니다. 저 이를 통해서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대로만 말하리. 자, 이대로만은, 자, 깊고, 높고, 빛나고, 굳다라는 것이죠. 자, 말하리라. 말하리라가 앞에와 같이 리라가 아니고, 리로 끝냄으로써, 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 임에 대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사랑하는 대상은 연인으로 국한되진 않겠죠. 우리 한용운 시인에게서 님은 조국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 성격은 낭만적이고 또 명상적입니다. 명상적은 아주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특징은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니라리라와 같은 종교 의미를 사용하여 확신적 어조로 노래했고요. 또 운율도 형성되고 있죠. 자, 주제는 깊고 높고 빛나고 굳건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실제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연물과 그 의미를 말해 보자입니다. 자, 1행에 봄물이 있었죠.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고요. 갈산은 사랑의 높이고요. 자, 달은 사랑의 빛남이고, 돌은 사랑의 굳음을 나타내겠습니다. 각 행의 의미와 속성을 말해 보자인데요. 1에서 4행은 나로 끝났죠. 자, 확신의 어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5행의 거드는 가정인데, 자, 가정을 통해서 소망을 잘 드러냅니다. 6행의 리는, 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말해 보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깊고, 물보다 깊고, 또 가을산보다 높고, 또 달보다 빛나고, 돌보다 굳건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읽기, 교과서 읽기입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읽고요. 그 다음에 반복과 복습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